경기도가 11일 오늘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경기 지역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구영슬 기자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 현장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11일 오늘 0시 기준 경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12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경기 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74명, 이중 26명은 퇴원했고 147명은 격리 치료 중입니다. 서울 지역 콜센터의 집단 감염 소식에 수도권이 긴장의 끈을 더 바짝 당기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된 경기도 내 접촉자 수는 45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경기도는 경증 환자를 수용해 의료자원 운용 효율을 높이는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 운영 추진에 들어가고 환자의 일상복귀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방향키를 잡았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처음 열 어떤 그 생활치료센터를 준비 작업 중입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감염병 취약계층이 모여있는 시설 1,800여 곳에 대해선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역으로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의료와 방역,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코로나19 대응 방역 지원단을 구성해 긴밀한 공조 체계 속에서 방역 조치 불응 시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과 대응 방향을 밝히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은 매주 월수금 경기 GTV 뉴스로 계속 전해드립니다. 경기 GTV 구영슬입니다.